와, 엄청나다. 멋집니다. 흥미산 법주사입니다. 아, 아쉽습니다. 단풍이 물이 들었다. 국화축제를 합니다. 공연을 하네요. 네, 날씨가 맞더니 또. 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속리산으로 이동합니다. 단풍 구경도 할 겸 또 그쪽에서 야영 캠핑할 때가 있으면 그쪽에서 단풍 구경하고 캠핑 좀 하려고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아직은 단풍이 이쪽에 많이 물들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봅니다. 나왔으니 기대됩니다. 아, 근데 단풍이 많이 물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경부고속도로 타고 오다 보니까 천안 휴게소가 있더라고요. 호두 과자 좀 사가지고 점심 겸 먹으면서 갑니다. 아, 호두 과자 맛있네요. 오랜만에 먹는데. 호두 과자 먹은 지가 뭐 한 15년, 20년 된 것 같아요. 맛있네. 아, 그나저나 비가 오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 뭐야, 주차장법인가?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아무데 가서 그 차를 대놓고 캠핑을 할 수도 없고.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빨간 나뭇잎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아직까지는 11월 달이나 돼야 될 것 같아. 자, 그래도 가봅시다. 아무튼 조심 운전해 가면서 천천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휴게실에서 이런 거 사먹는 맛도 아주 좋아요. 재밌어요. 맛있어. 그러나 항상 여행 다닐 때는 휴게소를 꼭 들립니다. 300m. 맛있네. 이게 12개에 5,000원이더라고요. 아, 맛있어. 아, 맛 좋은데. 천안 휴게소 들리면 한번 사들 잡숴 보세요. 맛있네요. 아, 비가 많이 내리네. 아, 또 나를 잘못 잡았네.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뭐, 아, 저 뭐야. 아, 비가 많이 옵니다. 아, 약간 아쉽네. 아, 속리산 단풍 구경은 망했습니다. 비가 이렇게 내리니 뭐 단풍 구경은 망한 것 같아요. 비가 오니 뭐 올라갈 수가 있나요? 일단은 나왔으니까 가는 보는데 거의 다 왔으니 한 15분 남았는데 뭐 차 돌릴 수도 없고. 아, 참. 그래도 일단은 다 보고요.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으면, 그쪽 어서 야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나 일단 망했습니다. 또 하늘이 조금 여기는 또 개네요. 자, 어느 정도 다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어찌 다 온 것 같아요. 속리산 이제 다 왔습니다. 속리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정이품송이랍니다, 이게. 600년에서 800년 된 소나무랍니다. 와, 엄청나다. 멋집니다. 자, 그러면 속리산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양쪽 사이드로다가 가게들이 엄청나네요. 차들도 많고.
자,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차를 대놓고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속리산 올라가는 길인데요. 단풍이 아직도 예쁘게 물이 들지 않았어. 일단 법주사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단풍이 아직도 물이 예쁘게 안 들었어요. 11월 초나 돼야 아, 아쉽다. 아이, 아쉽다. 진짜 단풍이 안 들어서. 아이, 단풍이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일렀어. 11월 초에 나온다는데 단풍이. 가볍게 그냥. 아, 좋다. 아,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아, 공기 좋다. 굉장하네요, 부처님이. 법주사입니다. 속리산. 속리산 법주사입니다. 아, 부처님. 아, 아름답다. 웅장합니다. 진짜 웅장해요. 아, 국화 축제를 합니다. 공연을 하네요. 비가 올 것 같아요. 아우, 이게 무슨 꽃이야? 예쁘다. 빨리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비가 와요. 에이, 우산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어, 비 많이 오네. 큰일 났다. 비가 아니, 날씨가 맑더니 또 비가 쏟아지네. 아, 참. 아무튼 부처님한테도 절하고 다 했으니까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아, 우산을 가져올러 왔어야 되는데 그냥 왔더니 큰일 났네요.
방법 없다. 빨리 가자. 풍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야 되는데 물이 안 들었어. 아, 아쉽습니다. 단풍이 물이 들들어서.